특히 차문을 여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.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안전거리 1m를 확보한 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. 시속 30km로 주행하다가 후방 5m 전에서 문이 열리는 걸 인지했을 때 사고를 피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. 차, 오토바이, 킥보드 모두 충돌을 피하기 힘들었습니다. 일단 제동은 절대 안 되는 것 같고 순간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니까 넘어지게 돼서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개문 사고를 예방하는 효율적인 방법. 차문을 열 때 가까운 손이 아니라 멀리 있는 손을 이용하는 건데요. 바로 더치리치라는 겁니다. 더치리치를 했을 때는 실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 6 내지 70% 정도가 확 줄었다는 실제 통계 사례도 있습니다. 더치리치를 안 했을 때는 시선이 뒤를 전혀 살피지 않습니다. 충돌을 피할 수 없겠죠. 반면 더치리치를 했을 때는 몸이 45도 이상 돌아가면서 문이 열리기 전에 시선이 뒤를 향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. 시야가 무려 10배 이상 확대돼 접근하는 물체를 쉽게 알아보게 되고 그만큼 사고 위험도 줄어든다는 겁니다. 항상 문을 열 때는 갑자기 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핸들과 그 캐치레버를 열면서 동시에 손으로 제어할 수 있고 언제 또 갑자기 이런 것들이 인지됐을 때는 당길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도어 캐치를 팽개쳐버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제어하면서 할 것이냐는 건 완전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. 피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개문 사고. 개문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차문을 열기 전에 주변을 꼭 살피고 더치리치를 생활화하는 건데요. 심각한 피해를 주는 개문 사고.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.